제9장은 Playing with Processes 해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엘릭스 기초 과정이잖아요. 엘릭스 기초 과정에 프로세스가 필요할까 어쩔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기초에서 이 프로세스를 다루는 것이 좀 애매한데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은 놀러 가는 거죠. 여행을 가는 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제권을 가령 예를 들자면은 코딩하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수가 있어야 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게 우리 이제 엘릭스 기초 과정과 그리고 피닉스 라이브 뷰 그리고 액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요세 가지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요세 가지를 이용하면은 공부를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 따라서 목적지에 갈 수가 있죠. 여행하는 목적지, 여행 목적지에 갈수 있다. 그런데 자, 자동차의 핵심은 뭐냐니까 자동차의 핵심은 뭐 엔진이죠. 엔진이고 혹은 뭐 요즘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모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전제권을 코딩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의 작동 원리. 그죠? 의 작동 원리 혹은 모터의 동작 원리.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요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의 동작 원리나 작동 원리나 엔진이라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 흡기와 그리고 폭발, 배기 등등. 폭발이라 그러지 않고 연소라고 얘기하나요? 연소. 연료가 들어가고 연소하고 배기하는 메커니즘이고 모터의 작동 원리라 그러면은 뭐 자석 N극과 S극. 그리고 도체 그리고 배터리의 뭐 기타 관련된 어떤 지식들이잖아요.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자동차를 얼마든지 운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전자에코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요것만 이해를 해도 거의 90%는 코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10% 나머지 10%를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듯이 엘릭스의 핵심 원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 과정에 넣을지 중급 과정에 넣을지 좀 망설이다가 기초 과정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 과정에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프로세서의 내용은 당장은 쓰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는 아마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나서 실제 코딩을 실제 피닉스나 엘릭스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 6개월 이상 하고 난 뒤에 요 지식이 필요하지 당장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당장은 엔진과 이런 뭐 모터의 동작 원리를 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략 전자핵권 코딩에서 90% 정도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동작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가능하지만은 한10% 정도 핵심 모듈들은 프로세스의 동작 원리를 모르고는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걸 뺄까 뺐어 중급 과정에 넣을까 쓸까 하다가 그냥 초급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부터 한세번 내지 네 번에 나눠서 엘릭스의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하나씩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9장인데 9장에서 지금 예제가 무려 10개나 있어요. 10개가 있으니까 이 하나씩 단계별로 나눠가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셀프입니다. 셀프, IX 환경에 들어가서 셀프 이렇게 들었을 때 뭐가 딱 나와요? 이게 PID 해서
0.104.0 하는 게 나오죠. 이게 프로세스의 ID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엘릭스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 수백 가지 수천 수만 개의 프로세스들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프로그램은 수천 개 혹은 뭐 기본적으로 수천 개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수십 개 정도, 수십 개의 프로세스로 동작하고, 그리고 원한다면은 수백만 개, 만 개의 프로세스로 동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엘릭스의 프로세스는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프로세스와는 다릅니다. 엘릭스의 프로세스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프로세스와 엘릭스 프로세스는 다르다. 그리고 엘릭스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더 퍼머죠. 더 퍼머 시뮬레이션 펑션 오버 other language. 그러니까 other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 코딩 랭귀지라고 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펑션에 가깝습니다. 엘릭스 프로세스나. 그죠? 근데 딱 그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엘릭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프로세스와 펑션, 함수의 중간점에 있는 것입니다. is something between processor. CS 컴퓨터 과학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프로세스와 and function. 프로그래밍의 펑션들. 그죠?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펑션의 중간점에 있는 무엇이 엘릭스 프로세스예요?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를 눌렀을 때 이러한 PID 104.0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지금 터미널 쉘이죠. 이 쉘 IX라고 하는 쉘 자체도 엘릭스의 프로세스란 말이죠. 그 프로세스고 이 프로세스는 고유한 모든 프로세스는 고유한 ID를 가집니다. 그게 PID예요. 그죠? 자,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릭스 프로세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특징이죠. 특징. 뭐 캐릭터라 그럴까요? 어버 엘릭스 프로세서 EP라 그럴게요. is a tool receive and reply라고 할까요? reply a message.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릭스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is 고유한 그러니까 unique ID 이걸 PID라고 얘기를 해요. PID and ability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고 또한 그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엘릭스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another 특징 캐릭터이죠. 뭐라고 independent라고 그럴까요? among themselves. 그래서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작하더라도 그 각각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상호 독립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명의 우리 인구가 그렇잖아요. 한국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다더라도 5천만 명 각각의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상호 독립적이죠. 그죠? 그리고 상호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and can be related each other. related each other. 서로 간에 생과 사를 또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아주 예전에 어떤 높은 사람이 죽으면은 순장이라고 해서 그 집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묻었잖아 땅에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스 프로세스는 그런 순장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프로세스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와 가까운 일가친척 프로세스들이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안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죽을 같이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것이 앨리스 프로세스의 특징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너 차례 나눠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있잖아요. 요걸 이해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미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은 뭐 수업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샌더 셀프에서 테스트 1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샌더는 이미 기본적으로 엘릭스에 들어가 있는 은행이 아니라 엘릭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펑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크로죠. 펑션이고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셀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서 테스트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더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 받는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받는 프로세서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셀프는 누구예요? 지금 이 쉘이에요. 이 쉘에게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보낸 겁니다. 누가 보냈느냐 하니까 사실 보낸 것도 셀프예요. 그렇잖아요. 이 샌드의 주어도 앞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쉘이죠. 쉘이 쉘 자기가 자신에게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보는 방식 그게 뭐냐 하는 거죠. PID 해서 셀프의 PID는 104 그죠? 그래서 send PID test 2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내도 되고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PID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에다가 PID를 담아서 그런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메시지를 받은 셀프가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플러시를 누르면 됩니다. 플러시 버튼 하면은 지금 테스트 1도 받았고 테스트 2도 받았죠. 두 개 테스트 1과 테스트 2 내가 받았던 메시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오케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플래시를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메시지는 일회용입니다. 메시지 is a one-time event입니다. one-time event. 그러니까 한 번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나면은 메시지 리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또 reading of a message. 메시지를 읽는 동작. reading 이벤트죠. 이벤트는 원타임 이벤트입니다. 그죠? 한번 읽고 나면 그 메시지는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테스트 1 해서 이렇게 플러시를 통해서 플러시가 우편함을 열어보는 우편함에 있는 걸 다 텅 비우는 거예요. 텅 비우는 거고 그러지 않고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한번 보내고 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스트 1 내가 나한테 보낸 거예요. 사실은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시버 두라고 하는 거 있죠. 리시버 두라고 하는 매크로입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리시버 두 펑션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는 지금 셀프예요. 이 셀프는 지금 쉘입니다. IX 쉘. 쉘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때는 받은 메시지가 X죠. 그 X를 X 내보내란 말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테스트 1. 그죠? 한 번 더 리시브 2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이거는 메시지 받는 것은 일회용이라고 그랬었잖아요. 한번 받고 나면 그로 끝입니다. 한번 받고 나면 끝이고 그리고 리시버 매크로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멈춰 있어요? 멈춰 있죠? 싱크로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리딩은 is a one-time event and synchronous. synchronous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That is to block the process until a new message arrives.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얘는 블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꼼짝 못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마치 컴퓨터가 다운된 듯이 그대로 중지되어 있죠. 왜냐니까 receive to xx돼 있는데 현재 얘에게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줘요? 지금 다운 그러니까 블럭이 돼버린 거죠. 그럼 메시지가 없으면은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까지 무조건 무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럴 때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죠. 빠져나갔다가 다시 IX 환경 들어서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프에다가 23을 보낼게요. 23을 보내고 그리고 리시브 2. 지금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있으니까 얘는 블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리시브 2 y 받아서 2 곱하기 y 하면은 46을 리턴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왔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볼까요? 예, 지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빠져나갈게요. 빠져나가서 IX 환경에 들어와서 자, PID를 넘기시죠. Send PID PID equal self 이고 다음에 Send PID PID에 테스트2를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금 이 PID 보시면은 이렇게 104.0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rocess Alive 이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 를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true 살아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처리를 할 거예요. receive to xx 해서 메시지를 처리를 합니다. 테스트 2 나왔죠. 우리가 좀 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process alive 얘가 살아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true가 되어 있죠. 왜 true가 되느냐 하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얘는 할 일이 없으니까 죽어야 돼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프로세스예요. 특별한 프로세스, 쉘이라고 하는 IX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세스이니까 얘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라면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처리하고 나면 죽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메시지 한번 받고 나면 그걸로 생명이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이자 하루살이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 사이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이 펑션이 펑션.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나면은 바로 죽어버린다. 자, 그랬는데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스폰 바운스 리포트. 아 예, 예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돼 있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라이브러리 바운스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자, 바운스 리포트 여기다가 좀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스폰 바운스 리포트 돼 있어요. 이 스폰이 뭐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예제상으로 봤던 어디 있나요? 여기에 셀프는 우리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프로세스를 지금 가져와서 본 겁니다. 그죠? 우리 이미 있는 IX 환경을 시작하면은 자동적으로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 IX 셀 프로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임의로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똑같아요. 프로세스는 일종의 펑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is 하루살이 펑션. is like 하루살이 펑션. 어쨌거나 펑션이잖아요. 펑션을 우리가 시작할 때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죠. 먼저 펑션 시작할 때 bounce report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펑션을 보통 bounce 점 리포트 하면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는 이게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앞에 스폰 붙이고 다음에 모듈 리포트 다음에 아규먼트. 지금 아규먼트가 1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리시브도 이 아규먼트가 1이 없는데 바운스 1 요거는 이게 아니라 리컬전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일단 요건 1을 지우겠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아규먼트를 리포트 펑션에 아규먼트가 없잖아요. LT가 제로죠. LT가 제로니까 텅 빈 리스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PID 하면은 됐습니다. PID exception undefined 볼까요? bounce report is undefined. module bounce is unavailable. 그러네요. 자, 요걸 이렇게 담고 cc 하고 ix 환경 들어가서 다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바운스가 됐죠.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 바운스 리포트라고 하는 펑션이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pid 1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pid는 117 117번입니다 그렇죠. 위에다가 내가 뭔가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메시지 리시브도 됐으니까
일단 얘를 레지스터 할게요. 레지스터는 다음번 예제일 것 같은데, 일단 뭐 넣죠. 그래서 레지스터, 지금 바운스라고 하는 거, 올해 지금 이거 이 PID 만들었잖아요. 이 PID에다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죠? 물론 PID 1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글로벌 베리어블, 그죠? 글로벌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로 만들어 주는 게 레지스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레지스터 할 거예요. 레지스트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운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117번 프로세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 하에서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유니크합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글로벌 변수와 동일합니다.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운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send bounce hello 하면은 리시버 헬로가 됐죠. 그죠? 한번더 바운스에다가 리얼리를 보내볼까요? 보내니까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에러가 떴습니다. 왜 에러가 떴나요?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프로세스는 1회용, 하루살이. 한번 메시지를 받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는 무한대기. 조금 전에 우리 터미널이 멈춘 거 봤었죠? 그죠? 그래서 bouncer, where is bouncer? 찾아보면은 nil, 없다고 뜨는 거죠. 그죠? processor unregistered bounce 하면은 이 bounce라고 하는 전역 변수로 해서 프로세스를 없애주는 건데 이것도 좀 암묵히죠? 왜냐니까 이미 bounce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where is bounce 1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예제 2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쭉 나눠져 있잖아요.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두세 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